자, 자기소개 해보세요. 선생님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. 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 수시 상관아 김유빈입니다. 자, 수시 상관아를 했는데 먼저 일단 학교를 3개나 3개 중에 고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. 정말 좋아요. 왕년 같은 거 없어요. 저는 이번에 대학 가면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요. 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. 자, 친구 몇 명? 친구 10명 이상. 15명 이상. 상관왕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? 근데 솔직히 말하면 3개까지 될 줄도 몰랐고 한 개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3개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그림 그려서인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열심히 그려야죠.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린다고 생각하고 많이 그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와중에 입시하면서 힘든 점들도? 그림 그리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그런 마음 들면 이제 뭘 해도 그림이 안 예쁘게 나온 것처럼 보이게 돼서 수시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막바지에 진짜 못 그렸어요.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도 제일 못 그린 것 같고 소재도 어려웠고 활용도 잘 못했고 그게 수시 직전에 그랬어서 마음 잡기가 힘들었어요. 좀 많이 울었어요. 네, 저는 그림 그리면서 많이 울었어요. 밤마다 울었어요. 딱 자기 직전에 휴대폰 딱 끄고 눈 감으면 베개가 젖어요. 화장실에 붙은 문구를 보고 마음을 잡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흐가 말한 명언인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림을 그려라. 그러면 그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. 뭐 이런 내용의 명언이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. 힘들어도 좋은 결과 빨리 볼 수 있었으니까 더 좋고 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많이 남은 거잖아요.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 힘들었던 거 보상받는 느낌이에요. 그 다같이 미술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 같아요? 저희 학원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선생님이랑 학원 마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강평도 그때마다 잘 해주셨고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 들과도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. 뭔가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좋았던 말? 제가 대비가 되게 약했는데 주원쌤이 이렇게 대비가 나와야지 이 말을 하셔서 아 이제 됐구나 이제 감 잡았구나 그걸 난 느꼈어요. 그러면 수업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저는 제가 그림 1등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왕눈 같은 거 없어요. 토마토랑 디퓨저랑 섬유 스틱 이렇게 했었는데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서 그때 되게 좋았어요. 그 일을 계기로 그림이 점점 발전했던 것 같아요. 그 그림도 보여주고도? 당연하죠. 대구 미대 입시 특성상 수시에 학생들이 많이 뽑잖아. 수시에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. 일단 수시에 무조건 가고 싶다면 대구권을 다 넣었으면 좋겠고 먼저 수시에 끝내려면 일단 내 그림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그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잃은 만큼 하나에 최대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그 하나가 그림이고 그래야 수시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림 그리면서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만의 구도를 꼭 찾아서 그림마다 다 써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눈에 띄어서 두 개 이상 뽑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실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? 네, 당연하죠. 나에게 있어서 다 같이 미술학원이다. 저의 그림 실력을 만들어주고 저를 대학에 보내준 참 고마워요. 이제는 좀 학원 갔다기보다 되게 집 같았었는데 친구도 맨날 보고 선생님들도 맨날 보고 하니까 내가 거기 안 있으면 너무 어색한 느낌. 그래서 학원은 되게 집 같았어요. 나에게 있어서 이주환 선생님이랑
말로 표현할 수 없는, 없으신 분이죠. 나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고. 잘라주세요. 다 같이 삼형식으로 해볼게요. 아니요. 다. 다들 할 수 있어요. 갓. 같이 해요. 이. 이주환 선생님과 이수욱 선생님과 다같이 미술학원에서 함께해요. 다같이 화이팅!